앞으로 그래도 계획상으로는 되게 좋아질 곳이고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뒤 정도라면은 이 지금의 어떤 입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인정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 공급 부족해서 집값 더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던데 특히 인허가 뭐 물량 같은 거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던데 네.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가요? 몇 년도까지? 네,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 이것도 똑같아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공급 수치는 적긴 적습니다. 적긴 적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적냐라는 게 네. 이제 한쪽 파가 있고 아이 그 정도는 아니다. 적긴 적지만 그 정도로 적은 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적은 건 맞고 그리고 이제 2023년, 2년 이때 인허가가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24년도 없기 때문에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2024년, 25년은 모르겠지만 26, 7, 8년은 확실하게 적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데이터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네.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은데 24년, 5년은 뭐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이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 경기도에 뭐 만채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 경기도가 엄청 넓어요. 넓죠. 뭐 포천이나 뭐 연천도 그렇죠. 있고 뭐 양평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양평에 만세대 뭐 굳이 양평에 만세대가 생긴다면은 이 화성에 사는 분들 뭐 좀 뭐 시흥에 사는 분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힘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량도 필요하지만 좀 분포도 좀 잘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사이에 이제 서울 쪽은 뭐 강동하고 동대문 조금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 거의 없는 수준. 아주 적은 수준.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도 이제 남부 쪽, 평택, 오산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있는데 인천도 뭐 서구 쪽 조금 빼고는 네. 좀 쏠려 있긴 합니다만 웬만한 지역들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지역들은 뭐 일시적으로 전세가 약간 뭐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절대값 자체가 막 엄청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시세 차이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붐 굉장히 뜨거웠죠. 청약홈의 대기시간도 뭐 40시간 그랬다는 얘기도 봤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청약을 노린다는 분들은 무주택이실 확률이 뭐 가장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추첨제가 많아져서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으는 돈의 속도도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좀 막막한 것도 있죠. 맞아요. 거기다가 집을 산다는 거는 사실 아주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구축이 좋아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냥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좋은데라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내 돈이 이제 약간 부족한 거죠. 모두가 사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렇죠. 거잖아요. 새 집에 그렇죠. 살고 싶고 그렇지만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연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포기하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으는 돈이 아직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추첨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평하게 확률 싸움을 한다면 근데 신축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차이까지 몇 억이 나오고 거기다가 간간이 무순위로 우리 촬영하는 날도 지금 무순위 하나 나오거든요. 이것도 8억짜리예요. 시세 차익이 8억입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나 넣어도 그냥 당첨만 되면 시세 한 5억, 8억 버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안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다들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청약에 대한 어떤 붐 이런 거는 계속 될 텐데 문제는 누군간 되지만 그게 내가 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근데 또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 건너서 아는 분이 또 이제 강남 쪽에 로또 청약에 된 분이 있는 거예요.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했던 분인데 시세 차익이 한 십몇 억 돼요. 근데 그분은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쭉 그냥 열심히 사셨던 분인 거죠. 당첨이 된 거예요.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었죠. 어마어마했죠. 설마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도 있죠. 그럼 뭐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조건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누구는 엄청난 돈을 벌고 대다수는 아예 다 실패를 맛보는
이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근데 옳은 구조인가요? 사실은 노력과는 좀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죠. 저는 이거는 뭐 항상 말하지만 청약 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때 이제 집이 너무 부족하고 빨리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이제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뭐 집이 막 뭐 예전처럼 막 수십만 채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무주택이시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집 없이 지금 산 게 몇 년인데 라는 네. 얘기도 하시지만 집을 사는 게 뭐 못 사게 한 건 아니니까 아까 네. 말한 대로 다들 타협하면서 집 사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일부러 안 사신 것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 반포에 막 20억, 30억짜리를 청약을 넣는 분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또 엄청난 혜택을 보고 누구는 또 못 보는 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약간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 쪽 한번 여쭤보면 한 줄 평행식으로 가볼게요. 5대 강역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네. 대전, 세종 좀 어떤가요? 부산부터. 자, 합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쳐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부산과 뭐 대구 정도는 분명히 트로피 아파트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네. 트로피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것들. 거기도 절대 경제 규모가 작지 않고 네. 지금은 조금 위축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지역들은 어찌됐든 뭐 저는 아직 저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살아? 야, 너 진짜 대단한데? 라고 뭔가 그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곳들은 지금도 실제로 좀 회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분양이 많다는 뭐 대구도 지금 회복세가 있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전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대세적으로 다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버전에서는 그거는 좀 조금 아직은 좀 뭐 먼 얘기가 아닌가? 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아예 트로피 아파트가 좀 애매한 지역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아직 좀 재건축을 뭐 추진하고 이런 데들은 약간 좀 쳐주는 데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사는데 이 내 돈을 가지고 뭐 전략적으로 나는 지방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가기에는 지금의 어떤 구조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서울 쏠림 현상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지방에도 2천만 명이 사시거든요. 2,500만 명이 사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방에서도 핵심 입지의 트로피적인 것들은 보시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지방에 갭투자 하신 분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부터 저 집값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이제 흐른다고 해도 오른다고 해도 갭투자는 이제는 좀 쉽진 않은 건가요? 저도 갭투자 진짜 많이 해봤고 그리고 네. 이제 지방의 소형 아파트도 여전히 막 10년째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제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갭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나는 절대 거기서 거주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주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나는 서울에서 직장도 있고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충북에 집을 샀다. 라는 거는 거기서 실거주할 확률은 아마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집을 사서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파는 존재는 실거주자 아니면은 또 다른 다주택 투자자인 그렇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다주택 투자자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똘똘한 한 채랑 완전 결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한 실거주 소유자 이 사람들이 내 집을 사주는 거죠. 그러기에는 또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돈 많은 갭 투자가 있고 돈이 없는 갭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지역에 정말 그 똘똘한 트로피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말해도 되나? 뭐 울산 이런 데들은 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급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고 싶어하는 실거주 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갭으로 사실 수 있는 능력자라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갭 투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적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서 전세와 매매 차이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걸 사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률이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규제책들도 막 풀려야 되고 네. 금리도 더 내려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화가 시작되면 집값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혹은 재개발 산업에 관한 변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일기 신도시가 요즘에 좀 뭐
나름 날리면 날립니다. 네, 그래서 좀 선도지구 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그 선도지구 신청 마감일일 텐데 네. 그만큼 지금 그 재건축 기대감 정확하게는 네. 우리 아파트가 새 거가 되면 거기다가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금 없이 새 아파트 돼서 신축으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다. 근데 순서를 정하겠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뭐 30번째를 정하겠다고 하니 정부가 정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선도지구가 될 것 같은 추정 단지들은 가격이 막 팍팍팍 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그 동네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뭐랄까 그 맨날 투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격과 가치.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 재건축이 된 뒤에야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가치는 재건축 되기 전에는 기대감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선도지구에 지정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선도지구는 아마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어떻게든 정부가 막 추진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건 어쨌든 성과니까. 근데 2차, 3차, 4차, 뭐 5차 이런 곳들이 네. 과연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분당 관련해서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2035년까지 10만 호를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 하나를 재건축하는 게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도시도 안에 공원도 넣고 뭐 이제 역세권도 개발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대개조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안에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뭐 안타깝지만 저는 안 되는 거에 조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년, 뭐 25년까지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가치가 빨리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럴 때는 그냥 그 동네가 원래 들어가서 살 마음이 있었고 그냥 원래 거기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뭐 사셔도 괜찮은데 약간 그 기대감을 등에 업고 약간 투자 목적으로 뭐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더라고요. 재건축 되지 않을까요? 뭐 저 이거 사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선도지구 지정 안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가건이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돈 벌기 힘들다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왜 그런 거죠? 네, 우선은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이 네. 이제 사업성을 떨어뜨린 것인데 사업성이 뭐냐면 결국에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 1억 투자했는데 집값이 10억 올랐네? 그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합원의 그 분쟁과 서로 막 갈등을 뭉개고 갈 수 있게 하는 그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읍시다라는 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1억 투자할 게 지금 막 4억, 5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서 뭐 하냐라는 게 생기면서 진행조차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건물을 이제 4억을 막 짓고 이게 이제 마감을 해서 이제 준공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공사비가 거의 한 2년 사이에 한 15%에서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는 당연히 공사 면적이 넓고 당연히 뭐 건물도 건축해야 되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데 네. 최근에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 관련된 사항들 뭐 건물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뭘 해보면은 다 지금 뭐 이렇게 탁탁 걸립니다. 뭐 검토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은 무조건 금융 비용의 증가로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전액 다 현금으로 짓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 뭐 PF나 이런 데들 보면 여전히 금리가 높고 하니까 사업성이 가뜩이나 안 좋아졌는데 추가로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치가 상승되는 거는 재건축이 됐을 때인데 재건축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확 식으면서 과거에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 될 것 같으니까 확 올랐다가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신축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신축들이 좀 이제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된 건가요? 네네. 이제 입주를 하셨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이제 바꿨죠. 드디어 건물 주. 네네네. 뭐 공동 투자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업적 부동산 시장도 더 많이 아실 텐데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 요즘 분위기 어떻나요? 오피스텔은 뭐 여전히 뭐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전세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똘똘한 한채에서 좀 빗겨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직은 있고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은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늘으셨어요.
확실히 많이 늘었고, 작년,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사보고 싶긴 한데, 뭐, 지금 굳이 사야 될까요? 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은 그래도, 진짜 사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네. 이제 막, 많이 이렇게 알아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인 게, 금리 인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건물을 사는 분들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더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뭐냐면, 주거용을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때 이자가 많이 낮았거든요. 3% 뭐 4% 이랬는데 이게 똑같은 어차피 부동산 대출인데 네. 상가나 건물을 받을 때는 이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4에서 5%, 5.5 뭐 이러기도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그런 건데 네.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갈 거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수요도 막 늘어나고 한다는 거에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시세도 좀 눌려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섞여가지고 지금은 사야 되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두 갈래로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서울 전체적인 얘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강남 쪽 위주로 여기도 또 뾰족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더 큰 거는 근린생활시설 뭐 상가나 장사하는 데라기보다는 좀 사무실 뭔가 이런 뭐 사옥 뭐 이런 거 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뭐 자영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건물을 산다기보다는 뭐 이게 아예 회사한테 빌려주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뭐 25개 구가 있죠. 25개 구의 사실은 어느 동네가 좋은지는 뭐 각자 주가는 다 다르겠지만 가격을 보면 어디가 더 좋은 입지인지는 이런 순서는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뭐 강남 상구, 뭐 마영성 이런 식으로 이주의 순위는 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지금 순위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입지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로 비교하면은 사실 좀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고 동 정도로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동으로 보는 시대인가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2순위가 어딥니까 하면은 보통 이제 강남을 1순위로 얘기하면은 강남 서초. 근데 네. 2순위에 막 용산도 막 들어 그렇죠, 그렇죠. 여러 곳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용산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용산을 굳이 딱 비교한다면 용산도 되게 다릅니다. 구 안에. 인구가 한 20만 정도 있는데 뭐 정말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있고 뭐 정말 빌라가 많고 막 뭐랄까 막 정말 막 산동네처럼 막 돼 있는 데들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무작정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용산이 앞으로 그래도 계획상으로는 되게 좋아질 곳이고 이제 공원도 생기고 국제 업무 지구도 생기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뒤 정도라면은 용산이 지금의 어떤 입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인정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남을 뭐 뛰어넘을 수 있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 취향 차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그 도심지에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고소득이신데 뭐 학군보다는 뭔가 이렇게 초고층 밀집 지역에 뭐 좀 핵심지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용산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네. 뭐 동부이촌동 한남동 이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그래도 아이도 키우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대단지에서 좀 이렇게 복작복작 그냥 살고 싶다 조용하게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남으로 좀 가는 그 정도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좀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용산구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의 동은 한남동 동부이촌동인가요? 그렇죠. 뭐 서부도 뭐 약간 뭐 이제 네. 그 국제업무지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쪽은 뭐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강변 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될 거고 한남 뉴타운도 이제 뭐 재개발이 다 될 거기 때문에 10년 얘기하시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강남구는 압구 네. 정도의 강남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이 될 거고 반포 방배 뭐 이런데 송파구의 최고의 동은 잠실동이고 잠실동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구로 비교하시면 사실 참 어려운 게 구 안에서도 집값이 거의 두세 배가 차이 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으로 좀 동이라기보다는 한 동 두세 개? 그러니까 주민센터 한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지는 정도가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의 입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블렌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제 요약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엄청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은 이제 최고의 구에서 최고의 동을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처음부터 강남이나 용산 아니고 밑에부터 시작을 할 텐데 본인이 더 벌면 또 더 위에 동을 갈아타고 또 더 벌어서 대출이 더 가능하면 더 위로 갈아타는 본인이 이제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데가 아닌 본인이 어느 정도 대출을 하면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입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갈아타는 게 만약에 부동산 투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투자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거를 비켜나가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특정 시기와 상황과 네. 어떤 세금과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어떤 네. 특정 시기에 다주택을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괜찮은 물건을 사서 네. 그거를 이제 잘 골라서 가지고 있다가 난 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네. 상승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거의 뭐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주택을 가지고 좀 자산을 만들었다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예 확실히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엄청 끌어당겨가지고 제일 좋은 걸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집값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라는 게 뭐 이제 좋은 동네는 뭐 6, 7% 정도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약간 그러면은 뭐 조금 싼 동네 아니면 약간 뭐 경기도로 뭐 굳이 나간다고 쳤을 때 0에서 1%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 3에서 4% 뭐 그러니까 올라가긴 또 같이 올라가요. 집값이라는 게 절대 뭐 특정 지역만 지금처럼 막 올라가는 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 상승폭을 나도 같이 취하고 또 열심히 돈 모아서 또 갈아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했는데 막 70%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값의 뭐 90%를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매년 이자로 뭐 4%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4% 정도라고 굳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값의 90%가 대출인데 여기서 4%씩 매년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집값이 뭐 3% 후반이 올라도 사실 은행한테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대출이 90%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그 연평균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실익이 많이 없는 구간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의 한 두 배 정도, 한 50% 정도 수준. 네, 어떤 네. 대출이나 뭐 전세를 끼고 산다 정도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 경력 14년 되시고 구독자 137만 명의 불량 TV를 운영하는 불량님은 네. 건물주가 되셨고 네. 다주택자죠 여전히.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불량님도 똘똘한 매체로 이제 압축해 나갈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네. 나는 더 큰 다주택 그럴 수도 있고. 아, 네네네. 이 부동산 투자라는 네. 거는 저는 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부루마블이다. 이건 부루마블입니다. 부루마블은 이제 한 땅에다가 이제 주택, 뭐 빌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호텔로 바꾸고, 아니면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하나로 옮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냥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는 거거든요. 제가 다주택을 한 이유는 다주택자가 너무 재밌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그래도 제일 뭔가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 차인데 10년 전에 다주택을 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주택을 하는 게 가능했고 그게 맞아요. 또 유리했고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주택을 하는 게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뭐 번듯한 거 사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방의 다주택자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네. 건물 뭐 이렇게 투자한 것도 이렇게 합쳐가는 거죠. 네. 합쳐가는 과정이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 대출이 되게 많습니다. 대출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더 하기보다 대출도 이제 좀 갚아야 되고 대출도 갚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또 이제 또 옮겨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저는 이제 다주택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로 이제 똘똘히 합쳐가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부일러님과 친하게 지낸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참 옆에서 보면서 그래도 참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일단은 사실 저보다 윗세대 유튜버잖아요, 제 댓글. 아, 그렇죠. 제가 2018년 10월 29일 시작했고, 부일러님이 10년 됐으면. 15년, 16년 했습니다. 아마 2014, 15쯤에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채널 운영했다는 거랑 플러스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사실 저도 부동산 콘텐츠를 다룬 지 몇 년 됐는데, 예를 들면 상승가락을 동시에 다 맞춘 사람이 네. 과연 있었냐고 말한다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을 때 맞췄을 때는 당연히 좋은 댓글과 네. 이걸 받지만 틀렸을 때는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댓글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수도 좀 떨어지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불란님이 틀린 시점부터 좀 네. 친하게 지내서 이게 불란님이 틀리기 전부터 틀리기 직전에 네 직전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금리 폭등 직전에 이제 막 틀리면서 라이브를 매주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라이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전 아, 옆에서 보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친한데 또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요즘에 라이브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잖아요. 그 안 좋을 때도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엔 또 라이브가 엄청 늘었어요.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가 안 좋아지는 거에 네. 대한 그 뭐랄까 힘듦은 이 대출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가 안 되면은 뭐 얘 힘들겠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제가 3.6에 빌린 게 6.8까지인가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불란님이나 아니면 다른 송구한 분들도 이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사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내일 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열심히 안 하겠어. 근데 떨어질 때는 그때 약간 진짜 프로가 아닌 사람이 좀 갈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머니트렌드 2025 책도 출간하셨으니까요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에 좀 집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런 경제도서죠 경제경영 이런 책 보시면서 좀 어떻게 활용하면 네. 내 실제로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망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떤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아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거가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따라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공저로 해가지고 이제 머니트렌드도 네. 이제 출간을 했지만 이 책은 이제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거지만 나름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이든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주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말 그대로 저의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나서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행동까지 하셔야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생각을 잠깐 했다가 다른 사람도 얘기하면 또 다시 아닌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네. 하다가 사실 뭐 기회도 놓치고 반대로 뭐 이렇게 손해도 보고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좀 뭔가 그 좀 단단한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내년에 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분명히 투자에는 그래도 좀 특히 부동산 쪽으로만 봤을 때는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상승세가 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제 하나 딱 걱정되는 거는 이런 상승세를 정부도 뭐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또 강력한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한 번 또 출렁거릴 것이다. 그 정도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불란님의 투자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트렌드 2025 책을 보신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다른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불란님과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돈님은 불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